또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러시아가 디폴트가 났던 게 90년대 말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을 보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뭐 이따 연준 얘기도 하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라는 확률은 제로로, 높았죠. 아, 지금은 제로죠. 네, 지금 제로로 갔고요. 더 재밌는 것은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8%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90년대 후반 때 같이,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때처럼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디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위기들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단기적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바닥을 벗어나는 그림을 만들어줬었거든요. 재밌는 것은 그때 롱텀 캐피탈 펀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LTCM. 같이. 예, LTCM이 있었기 때문에. LTCM 부도가 났었죠, 네. 그때. 그래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그렇죠. 보고 왜냐하면 있거든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미국 거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였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그때랑 꼭 대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경제 규모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때보다는 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이 지금 11입니다. 한국이 10이고요. 우리보다 좀 작네요. 네, 좀 작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 규모와 러프하게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세 지역의 합산한 걸 보면 40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경기가 얼만큼 안정을 찾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여기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유가나 원유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면 러시아로 인한 불확실성은 지금까지는 하방 압력을 높였다면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노이즈, 바닥을 좀 여러 번 다지는 또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딱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것 어렵죠.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나마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좀 한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그 지금 이 팀장님 서로 러시아가 디폴트가 나더라도 경제 규모가 옛날 세계 경제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가 보죠. 그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 수출 전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한국 수입 전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 되거든요. 가장 피해가 크다는 게 자동차 쪽이고, 원자재 수입 쪽이겠죠. 디폴트가 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워낙 많은 악재들이 겪어왔었고, 또 하나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를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자. 코로나19 처음 팬데믹 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요.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죠. 2차, 3차, 4차 웨이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번 오미크론 때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뭐 백신이란 부분들도 있었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겪으면 겪을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지금은 예상치 못했던 범위에서의 영역이 확 넓어짐에 따라서 임팩트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충격도 크고 포지션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가시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 임팩트가 줄어들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월 FOMC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3월 FOMC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파월 의장은 25bp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 QT는 없다. 그죠? 3월엔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파월 연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은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은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이었던 말이 다만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인데 이 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더 많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지된다면이란 말인 것 같아요. 지금 7.5%입니다. 1월 물가 상승률이.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많은 분들이 경기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 경기 불확실성을 관통할까봐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에 있을 10일 날 미국 CPI가 발표되는데 그렇죠. 그 2월 달 건가요? 네, 2월 달 겁니다. 이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높게 나오겠죠. 네. 네.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유가도 올라갔는데 자칫하면 팔자를 볼 수도 있어요. 전년 대비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전망치가 7.9%입니다. 네. 전월 대비 7.9%로 전년 대비 변화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는 전월 대비 변화율이거든요. 1월 달이 0.6이었는데 2월 달은 0.8. 그러니까 12월 전월 대비 변화를 보면 12월을 저점으로 1월, 2월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월 달에 지금 보면 3월 초입이긴 하지만 유가가 130달러 근처 가고 있고 곡물 가격 폭등을 하고 있으면 3월 달에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3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8을 넘어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물가 정점은 1분기가 아니라 또 2분기로 지연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파월 연준 위원장이 발언했던 것을 믹스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3월 달에 우리는 3월 달 경기 불안 때문에 3월 달에는 금리 인상해봤자 25BP고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파월 연준 위원장이 말한 것들을 보면은 유지되기만 해도 빅스텝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더 높아진 거 아니야? 3월에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3월 달에 금리 인상 50BP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까지 들어올까 봐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안도감, 아유 경기는 불안하지만 금리 인상은 좀 덜 할 거야 라는 안도감이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걸 건드리는 게 CPI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월 달 FOMC의 중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떨어졌다. 네. 많이 해야 25BP 할 거고 네. 50BP 할 일은 없고 네.